최근 가맹점 포스 단말기를 통해 56만 개 카드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정보만 가지고도 해외 사이트에서는 부정결제가 일어날 수 있는 데다가 수사기관을 사칭해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카드 홈페이지에 카드 번호 도난 사건 안내문입니다. 가맹점 포스 단말기에서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고객에겐 개별 안내를 하고 전담 안내센터를 마련해 카드 번호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 번호 도난 여부 확인 전담 서비스입니다. 회원은 1번, 손님은 카드 번호 도난 대상자가 아니니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카드사와 은행 등 총 15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카드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정보가 이번에 대량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가능한 유효카드에서 유출된 건수가 56만 8천여 건에 달합니다. 이 중 64건, 전체의 0.01%에서 2,475만 원의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분석 결과 통상적으로 전체 카드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탐지되는 카드 비율은 0.02에서 0.03%. 평소 탐지 비율과 비교하면 아직 이번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는 하지만 피해 고객들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엔 KB국민카드가 비너텍 해킹을 당해 고객 카드 번호 2천 개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하면 결제가 가능한 해외 사이트에서 해커들이 유효카드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액 결제 후 취소하며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가지고 부정사용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가지고 결제를 제공을 하는 사이트들이 현재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악용을 해서 부정 사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원치 않는 결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악용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행각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